춘천 MBC는 오늘부터 러시아 소치 현지에 나가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병남 대회조정관을 연결해서 우리 대표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병남 조정관님, 올림픽 개막을 앞둔 현지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회조정관 이병남입니다. 네, 지금 뭐 소치에서는 오늘 저녁 개막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와 마무리 준비에 한참 이제 열을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밴쿠버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좀 어떤 경기력이 취약했던 선상 부분에서도 뭐 메달은 아니어도 상당한 이제 그 경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거로 저희가 이제 그 전해듣고 있고요. 굉장히 사기라든가 그런 의욕도 굉장히 넘치는 거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소치 대회는 차지계측이 평창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그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개최하는지를 저희들이 그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소치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평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실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어떠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